예상은 못했는데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축구하다가 이제 화가 나면 그냥 이미 반말합니다. 저는 효성 TNC 저 폴리에스터 원사 영업팀에는 정현 과장이라고 하고요. 폴리에스터 원사 국내 영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구팀에서는 포지션은 이제 최종 수비수를 하고 있고요. 우승이 끝나고 디프리하는 식사 과정에서 이제 새로 회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효성 TNC의 직무율 염색 사업부에 있는 해외 영업 1팀에서 유럽 기능성 워크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강석호 대리입니다. 4년째 지금 이제 특수부 총무를 맡고 있고요. 맡고 있는 포지션은 오른쪽 윙백 수비수입니다. 최장기 총무입니다. 아~ 장기 직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2003년도 10월 1일 날 10월 1일부로 저희가 창단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저희 효성 섬유피지 출신의 고비들이랑 그리고 현재 현업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같이 축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짧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실 체육대회가 저희 회사 체육 최초의 축구대회를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참담한 패배를 겪다 보니 그 당시에 이제 선배 사원님께서 이제 주기적으로 하자 하면서 이제 팀을 만들었고, 그 우리 텍스타일, 섬유니까 텍스타일과 이제 축구의 볼, 그래서 텍스볼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좀 오래됐고, 현재 이제 퇴임하신 분들도 저희가 토요일마다 축구를 하는데요. 그때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십니다. 저희 현재 가입 인원수는 44명이고요. 실제로 활동하면서 이제 같이 매주 운동하는 분들은 20명 정도? 예, 한 평균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상대편은 우리 같은 회사 동호회에 있는 이제 인프루빙이라는 효성 팀의 팀과도 하고, 과거에는 좀 거래선들하고도 이제 업무 이제 교류 차원에서도 좀 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 17년도 축구를 하면서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좀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 피지에 승부차기 끝에 제가 지는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아쉽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승패가 우리가 진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했더니 아무래도 좀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한 달에 두 번 정도 매주 이제 운동을 했죠. 모여서 운동을 하면서 저희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랑 경기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력도 많이 늘고 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많이 생긴 게 이번 우승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은 아마 체육대회 직전에만 조금 연습을 하거나 이렇게 팀워크를 맞출 건데, 저희는 그거 관계없이 이제 계속 연중하다 보니까 그걸 중에서 좀 팀워크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게 밖에서 좀 운동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또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충분히 업무 협조나 이런 게 좀 자기가 양보할 부분 양보해주는 것도 있고 도움 주는 분들, 그래서 좀 특히 신입사원이나 이제 그 회사 이미 적은 사람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인맥을 형성한다고 안 하더라도 대인관계를 넓히는 데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동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동호회 활동을 매우 추천하고 있습니다. 좀 딱딱하잖아요. 뭐 대리님,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하다가 같이 눈에 띄면은 뭐 형이라기도 하고, 일부 직원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축구하다가 이제 화가 나면은 그냥 이미 반말합니다. 중간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든가 좀 편해지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제가 축구하다가 이제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을 했습니다. 어머. 그러고 이제 한 2년, 1년 반 정도 쉬다가요.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상당히 싫어하죠. 그때 고생도 하고 또
또 회사에도 한 수술 받고 마느라 한 열흘 정도 이제 출근도 못 하고 출퇴근할 때 또 팀장님이 차로 이제 회사 집까지 와서 출근도 시켜주고 그래서 부딪히고 막 넘어뜨리고 공도 차고 이게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잖아요. 공 빵빵 차내고 뭐 이런 것들 또 운동하면서 소리를 마음껏 야야 야! 이렇게 지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부터 뭐 여러 가지를 다 날려버리고 좀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 아닌가. 사실 제가 뭐 대단히 잘하진 않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빠져 있고. 텍스볼의 장점은 일단 잘 먹입니다. 그냥 제일 중요하죠. 맛있는 걸 많이 사드리기 때문에 일단 먹으러 오시면 그냥 단순히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뭐 같이 주말마다 모여서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또 그 위에 자기가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지원군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텍스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침 한 7시에서 11시 정도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생활 다 잘 시간이거든요. 그때 운동하고 나면은 사실 주말 시간도 거의 뺏기지 않고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그런데 일어나서 뛴 사람들은 다 오길 잘했다라는 이제 반응은 100%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축구가 좋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축구는 돌파구다. 그냥 주중에 계속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랑 야근을 하면서 쌓였던 피로를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해방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내가 그래서 제가 그냥 효성에서 정정현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 축구.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축구 언제 아... 또는 좀 어땠어요 축구 어땠어요 라든가 저도 또 상대방을 만나면 이번 주에 왜 축구 참석 안 해 첫 대화가 이제 고을러 시간이고요 저도 그냥 인사를 왜 안 와?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 안 하고 축구만 하는 걸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